자, 서울 한강벨트 중 한 곳 송파 병에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볼 텐데요. 당초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도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못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취소됐습니다. 마음이나 일정이 바뀌시면 언제든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송파병 남인순 후보입니다. 예,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침 10시경에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예. 대기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참 투표율이 높구나 이런 걸 실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6시까지 통계 잡힌 게 15.6%. 굉장히 어떤 역대 최고 수치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예. 이 열기를. 그 투표줄이 길어서 저도 갔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상당히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투표로 심판했다 이런 반응들을 물론 저한테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많게 느껴졌고요. 내일은 더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 예.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합니까? 해석하시기에. 뭐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선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한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관위 이러저러한 이제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보수 측에서도 상당히 저는 사전 투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4선 도전이시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4선 도전하시는 입장이? 예, 사선 도전하는 입장은요,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번에 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좀 송파 병이 상대적으로 좀 갑이나 을에 비해서 좀 낙후가 돼 있어서 좀 발전을 하려면 좀 큰 일꾼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송파 발전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강남권 지역은 원래 야당의 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송파병은 예. 좀 다른가요? 송파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현안도 좀 많이 있고 또 정책이나 임무를 좀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갖고 좀 젊은층 인구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부모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보육이나 교육 또 복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선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엎드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은 그래도 좀 뭐 민주당 그 우호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근식 후보가 상대인데요. 4년 네. 만에 리턴 매치. 네. 어떻게 판세가 어떻습니까? 자체 평가하시길. 자체 평가요? 예. 근데 저는 뭐 여기 지금 초박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송파병도 어쨌든 강남 3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중도층이 좀 많습니다. 표심이 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현재는 뭐 초박빙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의 분수령이라고 많이들 분석하는데요. 한강벨트 네.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한강벨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뭐 초박빙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누가 더 투표하느냐 투표율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좀 각각의 뭐 기존의 여론조사들은 여론의 어떤 흐름의 침판론이 높을 때는 좀 이렇게 민주당 쪽이 많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좀 약간 가라앉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저희 지지율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예. 예,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일 월화 이때의 어떤 또 표심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예, 표심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게 대부분의 어떤 공통된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한강벨트 이렇게 어떤 접전 지역이 많은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은 있긴 하지만 뭐 저희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인물이나 정책을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정치적으로 뭐 어디가 더 잘한다 이렇게 쏠림이 있지는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서 꾸준하게 뭔가의 어떤 성과를 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지고 공보물이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공보물을 보고 저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지막 표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물을 보고 선택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남 후보님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 공보물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뭐 양력이랄까요? 네. 뭐 잠깐 설명해 네. 주시죠. 어떤 분인지. 예. 뭐 저는 이제 그 삼선 이제 비례대표를 한번 했고요. 이제 송파병에서는 두 번 저기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그 송파에서는 특히 송파병의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했고 지도를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입법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입법 통과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일은 잘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지역 좀 특이한 게 이번에 그 경선에서 탈락한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랄까요? 네. 총선 네. 불출마한 우상호 유은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네. 많이 가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됩니까? 예.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와주신 거는 예. 저희가 이제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떤 균열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여러 지역에 또 경선에 탈락하신 분들이 같이 응원을 하면서 민주당이 어쨌든 크게 하나로 간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님이나 유은혜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정말 일을 해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지향하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하러 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께서는 이제 그 여당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에서부터 당정을 많이 옮겼다. 송파가 이 철새 정치의 도래지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하기 어려운 말을 또 막 해주셔갖고, 예. 예, 예, 뭐 저한테도 뭐 나름 뭐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지역 구민들이 상대 후보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 해주셨습니다. 예, 예. 본인이 왜 예.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선거전에서? 저는 사실 선거전에서는 예. 거의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해왔던 거, 저의 정책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조금 김근식 후보는 저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정치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점에서는 좀 약간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요새 선거 전략이 두 가지 같은데요. 범죄 집단이라든 네. 프레임과 또 하나는 네. 개별 후보에 대한 공격. 예를 들면 양문석 네. 후보 대출 문제, 공영훈 네. 후보 부동산 관련 문제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역 선거에서는 그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저를 만나면 정말 손을 꼭 잡고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꼭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지나가면서 유권자들이 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거나 뭐 이러면. 근데 뭐 앞에서 예를 들은 그런 후보들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어필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표심에 뭐 그렇게 영향을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뭐 각각의 또 그 케이스별로 해서 또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뭐 저희 송파병 선거에 이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심판론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남부님한테 네. 다가오는 분들은 이제 나무님을 예 지지하는 분들이라서 예. 그럴 텐데 이른바 네네. 어떤 무당층이랄까 중도층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 제 당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송파나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자칫 부동산 이슈가 불거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도 전달을 해서 빨리 이렇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빠른 파악.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쟁점으로서 이렇게 아직 크게 요 문제만 아직 송파벽에서 부각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물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했고 또 손해가 나면 뭐 감수하고
또 기부도 하겠다. 손해가 나면 감수하고 또 차익이 나면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금감원에서 조사까지 좀 해서 너무 선거에 또 영향 주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계속 밝혀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발언 네. 발언들이 이번 선거에 이제 선거 막바지고 워낙 선거전이 뜨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이 네. 논란이 되는데요.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전 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극한 발언들. 네. 어떻습니까? 예, 보시기 극한 발언이 예. 정말 저도 정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극한 발언들이 나와서 정말 아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정치 문화에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좀 악마하고 또 이 막말 정치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런 정당이나 뭐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좀 폭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네. 네. 그 정권 심판론하고요. 그 네. 여당에서는 2조 심판론 내세우고 있는데 어떤 네. 어떻습니까? 파괴력이 좀 있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아, 글쎄 현장에서는 예. 글쎄요. 지금 그렇게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그 대응해서 그 야당 심판 2조 심판 외치고 있는데요. 좀 번지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유권자들 관심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한 왜 책임을 지고 조금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국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니까 좀 짜증내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조국 심판을 말할 게 아니고 민생경제 어떻게 살릴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자 집단론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다시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네, 네.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네,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결국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정치 프레임으로 꺼내서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배우자라는 이유로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저희가 국정조사도 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특검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렇게 먹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투표장에서 제가 느낀 건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이번에는 남인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야당에 대한 어떤 이런 심판이나 뭐 범죄 피의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먹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장에 계시다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 열기가 뜨겁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네. 전체 판세에서도 기대가 좀 있으실 텐데 혹자들은 네. 200석까지 얘기합니다. 범야권 가능하다고 예.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 당에서는 200건, 200. 아, 네, 물론 민주당 얘기는 아니고. 얘기한 적은 예. 없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200석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석이라 하는 거, 우리는 과반을 해달라고 얘기, 단독 과반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총선 지역구 254개 중에서 여론조사 하지 않은 곳이 한 100곳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그동안 나온 판세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점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단독 가반의석을 목표로 해서 겸손한 자세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독 가반의석이 네. 겸손한 자세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적어도. 예예 예, 그렇죠. 예. 더 바라시는군요. 사실상. 아, 더 바라는 거는 뭐 그래 지지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데 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조국 혁신단 예. 돌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공통 질문입니다. 어느 분 나오셨나요? 예. 뭐 그 저는 뭐 글쎄요. 저도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뭐 혁신할 수 있는 게 이름이 혁신당에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예. 그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자라고 뭐 유세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어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강남 지역에서도 뭐 일정하게 바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예. 근데 송파병에서는 뭐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저를 찍긴 했지만 비례는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몰빵했다라는 분도 있고 예. 뭐 여러 부분이 섞여 있긴 한데요. 뭐 일정하게 그런 흐름이 이쪽 지역에서도 좀 형성은 되고 있지만 뭐 유권자들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 분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할을 몰빵을 예측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여러 그러니까 몰빵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렇죠. 몰빵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찍는 분도 있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거를 잘 그 분할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몰빵을 설득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몰빵을 설득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선택은 예. 선택은 예. 또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이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사전투표하는데 저는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그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이종근 변호사 수임료 논란. 네. 뭐 네.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아, 여당에서요. 집중적으로 네.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국민 눈높이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공직 후보자가 되고 공직자가 되고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 검증을 받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어떤 법적인 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께 사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저도 뭐 그 보건복지원에 일을 해서 그래서요. 예. 예. 그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 필수 의료 이런 것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 과정은 상당히 좀 독단적이고 포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료계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담화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좀 불통스러운 그런 담화였고 그 혼란이 좀 가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대한전공의 협의회 그 박단 비대위원장이 에 대해서도 늘게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거 앞두고 뭔가 밀어붙이고 이런 이제 의료 대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들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진정성 갖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제 보건복지에서 일을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 필수 의료를 다루는 문제와 그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겨야 되고 좀 단계적 접근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해봤죠. 저희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수가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동안 이제 저희가 나름 어떤 소통 노력이랑 해왔고, 또 의료계의 현안들도 같이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좀 구성을 하면서 이거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호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송파병 후보였습니다.